자, 그럼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. 야, 얼른 먹어야 돼 이거. 밥 딱딱해지기 전에.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초밥이니까 일본에서는 회전초밥집 가면은 여러분 아세요? 오차 맛자라 그래가지고 차하고 이렇게 먹는 게 보편적이니까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들 알아주시고. 자, 그럼 여러분 요 사시미 먼저 간을 볼게요. 제가 요거 요대로 요대로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식감 좋다. 다시 일단 요거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정확히 일단 요거 다시 한번. 아, 식감이 좋다. 왜 활어 막 잡아서 먹으면 쫄깃쫄깃하잖아요.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쫀득쫀득하다는 표현이 맞아요. 쫀득쫀득하다. 그리고 껍질 부분이 굉장히 식감이 좋거든요. 그 뭐라 해야 되나? 진짜 쫄깃쫄깃하다는 말밖에 안 돼. 쫄깃쫄깃해요. 껍질 자체가. 아, 맛있다 이거. 근데 이거 그렇게 기름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요건 어떻게 보니까 식감으로 먹는 그런 느낌. 저도 이렇게 회로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초밥만 먹어봤지. 그래서 요런 같이 이렇게 곁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.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감칠맛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식감. 식감으로 먹는구나. 하, 일단 맛을 봤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맛있다 그런 느낌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미 있잖아요. 도미를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얇게 포를 떠가지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약간 식감이 좋아. 자, 그 다음에 초밥. 야, 이건 역시 초밥이야. 정신 못 차려. 초밥이다, 초밥. 야, 이거 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. 야, 이거는 아. 야, 녹아, 녹아. 야, 밥이랑 역시 초밥이 밸런스가 잘 맞네요. 약간 그 감칠맛이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족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초밥밥이 잘 잡아줍니다. 같이 어우러지면서. 그리고 제가 요거를 올린 이유는 보세요. 요게 약간 단맛이 있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먹으면은 이거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, 여러분. 두 말하면 잔소리. 뭐 또 찍어가지고. 야, 진짜 맛있다 이거. 순번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제일 맛있네 먹어보니까. 아, 그리고 그 전에 요거 먹어볼게요. 요거 폰드에다가.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. 아, 야,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이거. 야, 이거 맛있다 이것도.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. 아, 이게 폰드랑도 잘 맞아요 여러분. 야, 이거. 야, 얘도 맛있다 진짜. 쫄쫄이다. 쫀득쫀득하네. 쫀득쫀득.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혹시 심해사바 이런 거 좀 못 드시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심해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흰살 생선. 다른 흰살 생선은 제가 해보질 않았는데 요것만 해봤네. 흰살 생선은. 그래도 요건 초밥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두세요. 야, 얘가 이렇게 초밥에 잘 맞으니까
아마 옛날부터 초밥을 해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, 그래서 역시 지혜죠, 지혜. 네, 사람의 지혜입니다. 지가죠. 그리고 살짝 아브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껍질이 그냥 뭐 느껴지지 않아요. 아까 사시미 먹을 때랑 좀 달라. 사시미 때는 좀 껍질이 쫀득쫀득하게 있었는데, 요거는 살 자체가 그 식초를 먹었기 때문에 약간 식감이 있는데, 껍질 부분은 살짝 익었기 때문에 그냥 녹아요. 그냥 녹아. 근데 이렇게 막 감칠맛이 막 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요거 그 뭐랄까 진짜 깔끔한 맛, 깔끔한 초밥 그런 느낌이에요. 야, 얼마나 처음 맛있게 먹었다. 야. 잘 먹었다. 예, 잘 먹습니다, 여러분. 야, 잘 먹었다. 요거 진짜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. 근데 지금 먹으면서 생각해본 건데, 이거 광어나 도미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조금 숙성돼가지고 그 식감이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조금 장시간 숙주에다가 절여놨다가 이렇게 초밥을 한번 해보세요.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막 잡아서 먹는 화로하고는 좀 다르게 진짜 그 쫀득쫀득한 맛이 아주 좋아요. 자,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칠게요. 어떠셨나요, 여러분들? 이 카스고다이라는 이 조그만 그 타이 도미, 예, 여러분들하고 아주 좋은 공유가 된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후니아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. 자, 그럼 다음 영상까지. 안녕히 계세요.